혹시 약간 요거 좀 약간 조금 부끄러운 질문 속이겠지만 혹시나 너무나 고생한 우영우 변호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? 아 이거 제가 한번 얘기하다가 제가 눈물을 쏟은 적이 있었는데요. 아 그래요? 오 약간 그렇구나. 아, 또... 오늘 큰 건 해내는데요. 아 약간. 아 이거 조셉. 이게 참 울컥울컥하게 되는 게 이게 저도 이제 어쨌든 우영우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배우 박은빈이 좀 고독했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거를 결국에는 혼자서 다 해내야 된다라는 그 좀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독한 순간들을 다 이게 지나고 나보니 우영우가 너무 그 뭐랄까 그러니까 되게 약간 좀 수도꼭지 버튼이 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정말 정말 그래서 제가 우영우를 이제 마주하기로 마음 먹은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든 어떻게 보시든 우영우만큼은 내가 이게 세계 최고로 사랑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끝까지 지켜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예 뿌듯합니다. 네. 우영우 변호사님, 당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음속 깊이 깊이 사랑할 거고 영원히 행복하길 바랍니다. 네네. 네. 아 진짜 그 캐릭터가. 네. 아 이게 정말 슬프다니까요. 이게.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네, 같아요. 네네. 네. 아 이게 또 저기 왜 그러신지가 이제. 예. 어렴풋이 예, 느낌 옵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빠져있어가지고 진짜 스스로 사실 이게 제가 뿌듯함이라는 그 엔딩으로 이제 끝을 내린 게 뿌듯함! 네? 오늘 아침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의 이름은 바로 뿌듯함입니다. 우영우로서도 배우로서도 이게 정규직 변호사가 돼서 뿌듯한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끝낼 수 있다라는 게 참 행복한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또 다른 외뿔고래님들이 있을 텐데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진짜 맞습니다.